아이 좋아. 네. 엄마 어떻게 그런 실수가 이제? 뭘 야옹이야 쓰레기야 이거 봐 쓰레기. 오늘 같은 날 선크림을 안 바르면 팔이 아프겠지? 극한 상황에서 나를 지켜주는 워터프루프 선크림. 발가락만 타면 안 되니까 발등이. 됐어, 좋아. 요즘 비가 많이 와가지고 창문이 엄청 더러워져서 오늘은 창문을 청소할 예정입니다. 왜 곱창 같은 게 이렇게 나오지? 오늘 저녁은 막창인가? 이거 봐! 아이 신기해! 비가 오고 있어요! 왜 도망가! 이렇게 재밌는데! 아이 시원해! 분주님 땅! 엄마가 샤워를 해줄까? 분주님 땅! 이거? 아 이거 좋다. 아이 깨끗하다. 왜 놀래? 어? 이게 뭐야? 이게 무슨 일이야? 코코 봐 신나. 코코 신나요? 코코 신나. 우와 겁나 큰 검이다. 아 아이 시원해. 코코 엄마 찬바람 불쐬고 들어볼게. 지금 나올래? 아직 엄마가 거미를 덜 잡았어. 거미 다 잡고 부를게. 아, 현재 기온 33도. 나라에서 이 시간에 낮에 야외 활동을 하지 말라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. 덥습니다. 이제 다음 주엔 개미를 박멸하겠어. 전쟁이다. 어, 살려주세요. 루루 때 갇혔어요. 엄마 어떻게 그러실 줄 이제. 뭘 야옹이야 쓰레기야 이거 봐 쓰레기. 어 안녕히 계세요. 과일 하체. 원래. 물 놀이를 하면은 과일, 수박을 먹어줘야죠. 물 노동이었던 것 같긴 한데. 짠! 수박 예쁘게 닦고. 인터넷에서 봤는데 수박의 배꼽 옆 부분에 이쑤시개를 딱 꽂은 다음에 여기를 딱 손으로 딱 때리니까 수박이 한 방에 잘라지더라고요. 짠! 여기! 여기다가 뻑 꽂은 다음에 여기다가 이쑤시개를 꽂고 여기를 딱밤을 딱 때리면 수박이 쪼개지는 빡! 아! 아 아파 안 돼 망치 같은 걸 때려 안 쪼개지네? 요즘 해외에서는 네이처스 시리얼이라는 게 유행이래요. 한국에선 그걸 화채라고 부르죠. 오늘의 메뉴는 화채예요.
빰빰. 인내심을 가지고 파야 돼. 동그랗게 파야 되니까. 용과를 평소에 안 먹는 사람들이 많다는 제보를 들었는데, 용과는 쓴맛이 없는 무에 씨가 박혀있는 시원한 맛이죠. 맹맛이란 얘기예요. 아니, 화채에 대한 추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, 저희 다른 친구들은 어릴 때 할머니 집에 가서 화채를 먹었대요. 믿을 수가 없는데. 화채 술집에서 먹는 거 아니에요? 우리 친구들은 술집에서 화채 안 먹었나? 애기는 들으면 안 돼! 우리 애기 키 막아! 우리 애기 키 막고! 우리 애기 키 막고! 저도 네 차례 중년인걸요! 그러십니까? 내려가세요. 당신을 위해 씨가 있는 부분만 준비했어. 가자! 에이씨야. 으희야! 좋다! 먹어볼까? 아, 편하다. 우유를 탔어야 됐나? 아, 참. 짠! 키위! 든든아, 이리 와봐. 엄마랑 얘기 좀 해. 우리 애기는 대답해요. 우! 디디 이리 와. 엄마 수박 한 입 줄게. 뭔가 레시피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, 왜 이 맛있는 과일을 사이다에 담가 먹는지 모르겠어. 하지만 소리는 좋으니까 여러분께 오늘은 ASMR 컨텐츠로 다시 준준이 어디서 엄마가 ASMR 하는데 꾸꾸거리래. 블루베리. 시끄러워. 그만. 진짜 발도 차네. 개미는 뭘 좋아할까? 냠냠이. 아니면 둔둔이가 대신 잡아줄래? 어? 디디야, 디디가 개미 다 잡아줄래? 짠! 짠! 뭐지? 디디 엄마 발꾸락 좋아요? 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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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, 좋아. 아이, 좋아. 엄마도 둔둔이 좋아해요.